안녕하세요. 기진쌤입니다. 오늘은 손글씨에서 중요한 구도 연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구도 연습에 활용하기 좋은 수학노트예요. 수학노트는 이렇게 정해진 공간에 구도 연습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4개로 분할된 4분할 노트가 있고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6분할 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손글씨를 연습할 펜은 지그 캘리그라피 펜입니다. 손그림도 함께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색칠을 할 수 있는 색연필이나 컬러 브러쉬도 준비해 주세요. 그럼 정사각형으로 공간이 나누어져 있는 6분할 노트에 먼저 구도 연습을 해볼게요. 보통 글씨는 이렇게 중심부에 문장을 배치하고요. 글귀 주변으로 여백이 남게 됩니다. 여백도 여러분들이 구도의 한 부분으로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백의 넓이와 글귀가 차지하는 부분의 너비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어느 한 부분이 너무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공간 안에 글귀로 꽉 채우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여백을 많이 남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백과 글귀 공간이 적절하게 분할이 되도록 배치를 해주세요. 문장을 여러 줄로 구도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글귀를 정해서 한 줄로 쭉 써보세요. 한 줄로 글귀를 쓰고 띄어쓰는 공간에 이렇게 표시를 해봅니다. 이렇게 나눠준 곳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배치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다음에 힘내만 내려줘도 되고요. 두 개 다 내려볼게요. 오늘도 수고했어를 아래에 배치를 해볼게요. 그리고 그 밑에 힘내를 이렇게 배치해 보았습니다. 정사각 공간에 구도를 잡아야 해서 이렇게 세 줄로 구도를 잡아 보았고요. 수고했어 힘내를 오늘도 보다 조금 더 크게 적어 주었어요. 왼쪽 아래와 오른쪽 위쪽 이렇게 사선으로 공간이 비슷한 크기로 남게 되었어요. 이렇게 정사각형의 액자 안에 글귀를 써준다고 생각하고 여백을 이렇게 비슷한 크기로 남겨주면 적절하게 구도를 잡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노트 한 칸에 문장 하나씩 연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금요일에 만나요 라는 문장을 써볼게요. 네, 글귀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로 구도를 잡아 보았어요. 문장을 쓸 때 조사는 주요 단어보다 조금 작게 써주세요. 아랫줄에 글자를 쓸 때는 윗줄에 바로 아래에 배치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 빗겨서 적어주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백에 우리가 손그림도 함께 그려주면 글귀의 느낌을 더 잘 살려줄 수 있는데요. 그림을 그릴 때는 지그펜의 모서리를 사용해서 그려주셔도 되는데 유성펜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나중에 색칠할 때 더 깔끔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지그펜은 수성펜이라 아무래도 조금 번질 위험이 있거든요. 말풍선 그림을 그려보았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문장을 써볼게요. 조금 느려도 괜찮아 라는 글귀인데요. 이렇게 세 줄로 써볼게요. 문장을 쓸 때 이렇게 글씨 크기를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 좋아요. 손그림은 조금 따뜻한 느낌의 이런 식물을 그려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식물 그림은 손글씨와 잘 어울리거든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잎사귀를 그려서 색칠을 해보세요. 따뜻한 느낌의 글귀와 잘 어울립니다. 여기서 글씨 크기를 보시면 마지막에 괜찮아를 이렇게 큼직하게 강조를 해보았어요. 이제 세 번째 문장을 써볼게요.
이제 행복해질 시간이야. 당연히 여기서도 행복을 좀 더 크게 강조를 해야겠죠? 지급펜 사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으니 참고를 해주세요. 제가 설명란에 영상 주소를 올려놓을게요. 지급펜 글씨는 글씨체가 조금 귀엽기 때문에 회화적인 그림보다는 그림 자체도 이렇게 조금 귀엽게 그려주시면 더 잘 어울립니다. 네 번째 문장은 겨울 지나면 봄이 온다. 여기서도 겨울보다 봄을 더 큼직하게 강조를 해서 써주시고요. 비읍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를 시켜줄 수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 가로획을 하트 모양으로 그려보세요. 좀 더 귀여운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대칭이 되게 새싹의 모양을 그려주세요. 다섯 번째 문장을 써볼게요. 모든 날 모든 순간 빛나는 너. 조금 더 글자 수가 많아졌으니까 이렇게 세 줄로 한번 구도를 잡아보겠습니다. 점점점점 이렇게 뒤쪽으로 가도록 사선으로 배치를 해보았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보석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사다리꼴과 삼각형을 이어서 그려주시고 안쪽에 선을 긋고 빛나는 모습을 이렇게 짧은 선으로 그어주세요.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글자가 다섯 개씩 이렇게 두 줄로 배치를 해주어야 돼서 바로 아래에 배치해주면 좀 어색하거든요. 살짝 앞쪽으로 사선으로 배치를 해주고 말해주세요의 크기를 좀 더 늘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식물 그림을 글귀를 감싸고 있는 듯한 모양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컬러 브러쉬로 이렇게 색감을 입혀주세요. 제가 사용하는 펜은 모나미 컬러 트윈 브러쉬입니다. 이렇게 6개로 등분이 되어 있는 수학 노트를 활용해서 짧은 글귀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좀 더 글자 수가 많아진 문장은 사분할 노트에 연습을 해볼게요. 사분할 노트는 이렇게 직사각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길게 활용하고 싶을 때는 노트를 눕혀서 활용을 해주시고요. 세로 방향으로 돌려서 써주면 세로로 길게 구도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오늘입니다. 위쪽에 어제보다를 이렇게 써주고 한 걸음 더를 조금 더 크게 적어주었어요. 사분할 노트는 엽서처럼 직사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엽서나 카드를 만들기 전에 여기에다가 구도 연습을 미리 해주시고 카드를 만들어 보면 좀 더 예쁘게 구도를 잡을 수 있겠죠. 손그림도 이렇게 유성펜으로 그려보았어요. 이렇게 잎사귀와 나비 모양을 그려보았습니다. 글귀를 배치하고 여백 공간을 이렇게 그림으로 활용하시면 글귀의 느낌을 좀 더 살려줄 수 있겠죠. 두 번째 글귀를 한번 써볼게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음 리을의 모양은 이렇게 한 획으로 붙여서 써볼 수도 있어요. 세 줄로 글귀를 써보았고요. 그림을 함께 그려주면 더 잘 어울리겠죠? 밤하늘의 달을 그려보고 이제 밤에 이렇게
캠핑장에 텐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배경이 검정색이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장에 나오는 별도 이렇게 크기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나누어서 그려주세요. 세 번째 문장을 써볼게요. 서툴러도 포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것도 이렇게 세 줄로 구도를 잡아보겠습니다. 구도를 잡을 때 이렇게 줄 사이 간격 띄우지 말고 다 하나로 붙여서 써주세요. 당당하게를 쓸 때 이렇게 이응 받침을 골뱅이 모양으로 돌려서 강조를 해볼 수도 있어요. 글귀 자체가 나에게 하는 다짐 같은 글이잖아요. 손그림을 좀 더 재밌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뭔가 메모지에 쓴 듯한 느낌의 손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위쪽에 테이프로 붙여준 모양을 그려보았고요. 이렇게 종이 모양을 그려보았어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글자 수가 앞에 문장들보다 조금 더 길어졌는데요. 어디서 끊어서 써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끊기는 부분, 그런 부분을 끊어서 줄을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사랑을 조금 더 크게 써줘야지 더 잘 어울리겠죠? 문장 주변으로 감싸고 있는 식물을 그려볼게요. 왼쪽 아래쪽의 공간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주세요. 나태주 시인의 글귀를 한번 써보았어요. 이렇게 시인의 이름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다 손그림까지 그려보았는데요. 네, 컬러 브러쉬로 예쁘게 색칠을 해볼게요. 식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잎사귀가 끝이 뾰족하게 그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테이프도 칠해주고 회색으로 종이의 두께감을 줄 수 있게 그림자 처리도 해주세요. 가을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나무를 칠해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부분은 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주었어요. 텐트도 이렇게 색칠을 해주었고요. 나비도 바탕색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보고 보라색으로 나비의 무늬를 그려봅니다. 이렇게 점을 콕콕 찍어서 나비 무늬를 표현해주세요. 이렇게 수학노트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글씨 연습과 그림 연습도 해보았습니다. 손글씨에서는 글씨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구도도 매우 중요하니 연습 많이 해주세요.